잘 들어보시고 네. 답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엄마라 뭐뭐뭐 땡땡땡 엄마가 아니라 땡땡 하는 엄마이다. 저 다중명팀 바로 눌러주셨네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엄마. 완벽한 네. 엄마가 아니라 최선 다한 엄마다? 네. 정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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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하시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우실까봐 네. 예, 노력하는 네. 엄마. 예, 이것만 이어도 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네 아동발달의 종합편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는요, 거짓말처럼 두 팀이 동점이 나왔습니다. 네. 3-3 동점으로 네. 두 팀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아! 아. 다둥이맘 팀이 지금 다둥이맘 팀의 승리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자, 그건 저희가 집계를 네.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5라운드는 다둥이맘 팀의 승리입니다.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저는 총집계를 말씀을 예, 총집계도 그래서 다둥이맘 팀이 승리해 주셔서 오늘 아, 그렇군요. 전체적인 승리도 다둥이맘 팀의 승리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네. 아, 정말 너무나도 두 팀이 팽팽하게 네. 접전을 펼쳐주셔서 정말로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엄마들에게 양육을 할 때 이것만은 꼭 지켜라. 네.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 그럼 언제까지 다 받아주기만 해요? 이런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을 기초로 한 훈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잘 교육시키시는 것들을 두 가지를 잘 버무리신다면 어머님들이 좀 더 좋은 노력하는 엄마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공감과 훈육을 반드시 함께 하셔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